노아의 홍수 얘기해서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찾을 수 있는가? 그 무시무시한 홍수. 자, 이게 그 자, 이게 보니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죄지은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러 찾아오셨어요? 구원하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창세기 6장으로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네? 우리가 뭐 착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어떻게 잃어버렸을 때 무조건 찾아요. 그렇죠. 뭐, 드라크마가 어디 숨어가지고, 저 앞으로는 도망갈게요.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지구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주의 통일을 위하여 그렇죠. 통일을 위하여 우리를 희생시키시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그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야.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절대로 조건을 붙이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가 대신 죽더라도 우리는 구원해야 되나야 돼. 그런 관계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걸 알고 그다음에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지구는 뭐로 덮여 있었다? 예. 물로 덮여졌습니다. 물로 덮여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로 덮인 지구, 그래서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 꽃 같은 말이 어디도 있냐고 하면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도 나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뭐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엔 뭐가 없다? 빛이 없다는 것은 흑암입니다. 그래서 꼭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즉, 이 말은 뭐예요? 온통 죄밖에 없다. 그렇죠? 온통 조건적으로만 생각한다. 아. 즉, 선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지를 못한다.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요. 빛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이 완전히 없어지면 그것이
흑암이야. 어둠이야. 빛이 없어지는 거. 그래서, 즉,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은 흑암이고, 공허고, 혼돈이고, 이렇게 할 때, 그냥 하나님이 아직도 뭐 해도 창조하지 않았으니까 어두운 거지. 그냥 물리적으로 어둡고 혼돈하고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보니까 왜 이때는 땅이 혼돈하고 그렇게 죄가 꽉 차 있을까? 하늘의 전쟁 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단과 그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사단과 그의 뭐예요? 악한 천사들을 어디로 보냈다? 땅으로 보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로 둘러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 물을 어떻게 하라?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누라라는 말은 명령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명령이지만 하나님 자기가 하겠다는 약속이다. 그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참 번역이 참 어려워요. 더 쉬운 번역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창공이 생기고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거는 번역이 제대로 된 거네. 그래서 물과 물을 어떻게 나눠서 그 가운데 창공, 공간을 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물을, 윗물과 어디 물? 아랫물. 요거는 이제 아랫물. 실제로 땅하고 접해 있는 아랫물. 그 다음에, 이제, 윗물. 윗물. 하니까,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뭐가 났어요? 네, 궁창 또는 창공 공간이 생겼다. 아시겠죠? 이 성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 물을 나누실 수 있는 분으로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 자신을 입증하기 위하여, 나타내기 위하여는 큰 일을 할 때마다 뭐 하세요? 물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돼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해방시켜서 보낼 때도 이 일은 지금 누가 하고 있다? 나 여호와가 하고 있다. 무엇을 한? 이 물과 물을 나누어서 이 공창을 만든 나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해방시키고 있다. 그리고 어디를 건너게 하고 있다? 홍해를 건너게 하고 있다. 그래서 홍해를 쫙 갈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 또는 애굽 백성들이 이야, 물이 갈라지는 거 보니까 이건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걸 트레이드마크라 그러죠. 또,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가나안 땅에 다가갔을 때, 이제, 뭐만 건너면 돼?
요단강만 건너면 돼요. 그렇죠. 그때도 하나님이 물을 촥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야. 즉 나는 물을 가르는 하나님이야. 그거는 조금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하나님이에요? 물을 가른다는 말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 물을 갈랐어. 그러면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없죠. 왜 인간은 살 수 없냐 하면, 이거는 지금, 지금 이 윗물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려오려고 그러죠. 그거를 하나님은, 그런데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물과 물을 나눴다라는 말은, 이 하나님은, 중력은 무슨 에너지예요? 물리적 에너지지. 전기, 물, 그 다음에 중력, 원자력. 이거 다 물리적 에너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물리적 에너지를, 즉, 중력까지도, 그래서 지배하시는, 그래서 물이 내려오지 못하게, 합치지 못하게 하고, 이 궁창을 유지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가 일부 세미나에서 배운 대로 하면 무슨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건 영적 에너지 차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놓고 있냐.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제가 양성자 얘기했죠. 원자핵. 이거는 원자핵이야. 원자핵 안에는 이 핑크색 양성자는 무슨 전기를 띠고 있고, 플러스 전기를 띠고, 양전기를 띠고 있고, 중성자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원자핵 안에, 원자핵이란 작은 공간 안에 이 플러스 전기, 양전기를 뗀 입자가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은 기적이야. 왜? 같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은 절대로 붙어 있을 수 없고 서로 어떡한다? 밀어내. 그래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밀어내는 힘은 엄청난 에너지예요. 그 밀어내지 못, 밀어내려고 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밀어내지 못하게 해야 원자핵이라는 물질 입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힘, 힘을 과학자들은 이 힘을 핵력이라고 부릅니다. 핵력. 뉴클리어 포스라고 그래요. 핵력. 그래서 이 핵력이 있어야만 핵을 구성할 수 있고 또 핵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 유지할 수 있어. 그래서 옛날에 과학자들이 저 원자핵이 어떻게 저렇게 존재하고 있을 수 있을까? 왜 저거는 저러고 계속 지속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팍! 폭발할 수밖에 없다고. 그 원자핵이 폭발해버리면 원자탄이야. 핵폭탄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 핵폭탄이 안 터져. 그러면 안 터지게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거를 핵력이라 부른다고요. 핵력, 영어로 하면 nuclear, nuclear force, 핵력입니다. 그런데 이 핵력에는 막 쉽게 두 종류의 핵력이 있다.
그래서 핵 강력이란 게 있고 핵 약력이란 게 있다. 약력은 뭐냐? 저 중성자들이 폭발된다. 중성자가 밀어내는 힘은 거의 없으니까 약한 힘으로도 유지가 되어야 안 돼요. 되고 특히 저 양성자가 막 밀어내려고 하는 힘은 그거를 밀어내지 못하게 하는 힘을 그걸 핵강력이라고 그래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강한 힘이에요. 그래서 그런 힘이 있어야만 이 원자 핵이 유지될 수 있다. 원자는 모든 물체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물체가 폭발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폭발하지 못하게 하는 뭐예요? 힘, 어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다. 그 에너지가 핵강력이다.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만 물체가, 이 세상에 물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물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만 봐도 핵강력은 있어 안 있어? 그러다가 아, 그런 힘이 있겠구나 하다가 드디어 실제로 물리학자들이 핵강력이란 게 이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어요. 그러면 이 핵강력 어디서 오냐? 모든 에너지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출처가 있어야 돼. 우리가 햇빛 그러면 그 강력한 전자파요. 그 출처는 어디요? 태양이지. 그런데 핵강력은 어디서 오나? 모르겠어. 그러나 핵강력은 있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 과학자들이 주로 모른다는 것은 어디서 오니까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과학자들은 몰라. 그렇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힘은 이 양성자끼리는 서로 이렇게 근접해서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돼. 근데 붙어 있을 수 없는 것을 붙어 있게 하는 힘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랑이라 그래요. 남자, 여자는 붙어 있기 정말 힘들어요. 왜? 서로 뭐가 달라?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래서 결혼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사랑이, 그, 서로 붙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붙어서 계속 살아가려면,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하네요. 예, 참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아야만 붙어 있을 수 없는 부부가 붙어 있을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핵강력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여러분이 이런 물리학 공부를 좀 하시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물리학이라는 건 대단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양성자끼리 붙어 있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 만드신 각종 물체가 뭐예요? 크, 아름다운 꽃도 핵강력이 있어야 돼. 그렇죠? 꽃이라는 크, 이 물질 이거를 다 만들고 그 향기라는 물질 이 향기도 물질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 원자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핵강력이 모든 아름다운 물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향기, 색깔, 이런 거. 색깔도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뭐의 반사가 달라져. 햇빛에 대한 반사가 달라져. 반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가 존재해요? 색깔이 존재하는 거예요. 색깔이라는 건 지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물질의 그 구성이 원자와 분자의 그 구성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면 햇빛을 반사하는 각도가 다르고 그래서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아름답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가 없으면 색깔은 없어요. 색깔의 본질은 결국 해요. 근데 해도, 여러분, 해도, 왜 해 때문에 색깔이 나와요? 해도 그 주파수와 파장에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게 색깔이 다르게 보인다고. 그게 이제 무지개 아니야.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주는 이건 정말, 예. 네. 귀신 고칼로가 진짜.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모든 서로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을 함께 해주고, 또 거기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예.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한 물질, 이러한 꽃 한 송이가 정말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요?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하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 유전자에게 뭐가 돼? 생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움, 하나님은 그저 어떻게 해서든 아름답게, 진실하게, 선하게. 그게 다 하나님의 그 힘 때문에 그래. 자. 네, 그렇게 돼 있고, 자,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 가지고 이 윗물은 중력 때문에 항상 어떻게 내려오려고 해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어요? 야, 내려오지 말고 거기 있어. 그래 가지고. 이 온 지구는 물로 이렇게 덮여 있고, 여기에 이제 궁창이 있고, 그래서 그 당시는, 비가 안 왔어요. 안 오고, 그 당시는 북극과 남극이 막, 춥고, 막, 적도는 막 너무 뜨겁고, 막 그런 것도 없어. 왜? 네. 햇빛이 와서, 이 물을, 태워주니까 지구의 온도가 뭐예요? 고루고루 다 똑같아 아주 적당한 온도로 너무너무 살기 좋은데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저때 살았던 사람들은 900년, 1000년 살았어. 네. 전혀 지구가 오염도 되지 않고 그래서 노아도 몇 살까지 살았죠? 950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그 후부터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후부터란 건 뭐예요? 이 위에 있는 물이 어떻게? 다 떨어져 지구를 다 내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물이 다 내려왔다. 그래서 홍수가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홍수가 나니까 네. 사람들도 다 죽고. 그러면 홍수가 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윗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즉 홍수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지구 환경과 이것을 가장 안정되게 해 주시려고 그렇게 윗물을 갈라서 일어났는데, 그 윗물이 떨어져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돼? 아, 우주에는 방사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우주선이라고 그럽니다. Cosmic Ray, 우주선, X선, 뭐, 그런 거 있잖아. 감마선, 그 방사선. 그러니까, 물로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그 물층이, 윗물층이 우주선 방사선을 다 흡수하고, 그래서 이 환경이 너무너무, 그 우리는 요즘 뭐, 햇볕도 뭐예요? 우리 피부를 상해 안 상해. 그 윗물층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윗물의 층이 없어져 버리는 것을 홍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윗물층이 없어지는 것은 어떻게 돼야만 없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윗물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홍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받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럼 홍수는 언제 나요? 하나님이 그 받치고 있는 그 손을 어떻게 거두실 때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지팡이를 촥 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어요? 홍해를 촥 갈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군대를 끌고 다 죽여, 이놈의 새끼들. 하고 와보니까, 여러분, 홍해가 쫙 갈라져 있어. 하나님이 바로가 와서 그것을 볼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 와, 이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근데 바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들었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물을 가르신 분이다. 예, 물을 가르시고 윗물 아래 물로 가르시고 이 궁창을 내신 분이다. 오, 바로 다 보니까 그 말 맞아 안 맞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물 가르시는 분. 왜 하나님이 바로한테 그걸 보여줬을까? 바로를 구원하시려고. 바로가 어때? 바로는 지금 누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 이집트의 신은 무슨 신이었어요? 태양신. 그런데 이집트의 왕이면 왕은 누구의 아들이다? 태양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바로 왕도 뭐예요? 태양의 아들이기 때문에, 태양신의 아들이든 자기도 신이다. 이래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야. 너는 신이 아니다. 너 물 이렇게 나처럼 가를 수 있어? 못 가르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그래서 바로야,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내 품에 안겨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말이야, 바로야. 그동안 열 번씩이나 너한테 내가 신이란 걸 보여줬어. 무슨 방법으로? 그거를 열 재앙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럼 사람, 재앙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를 괴롭히기 위하여 열 번씩이나 그런, 바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하셨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9장 17절에 봐도 하나님은 바로를 구원해서 어쩌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을 이 온 세상에 알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바로는 말 안 듣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다. 또는 뭐예요? 파리 재앙이다. 개구리 재앙이다. 그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개구리 재앙이다. 온 천지의 개구리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보셨잖아. 물고기에 뭐가 변하는 거? 성이 변해요. 그렇죠? 그래서 수컷 한 마리가 없어지면 20마리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수컷이 돼. 왜? 하나님이 유전자를 바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그런데 개구리가 막 차고 넘친다는 말은 하나님이 생태계, 개구리 생태계에서 손을 떼시면 개구리의 생태계는 유지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구리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 고생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야, 이 생태계. 너희들은 나를 이때까지 안 믿었지. 그렇지.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 근데, 네가 노예로 삼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네가 나를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너를 어떻게 사랑해서 네 나라를 태양신이 보호한 게 아니고 내가 네 나라가 잘 먹고 농사도 잘 되고 그래서 농사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메뚜기 생태계를 어떻게 돌보지 않으면 엉망이야. 메뚜기들이 꽉 퍼져가지고 막 갓 먹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막 갑자기 뭐 우박이 내려 그러죠? 그 날씨도 다 누가 조정하고 있었다? 네, 네. 너를 사랑하는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너희들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날씨도 내가 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열 번씩이나 했단 말이에요. 열 번씩이나 해도 이 자식이 애굽의 첫째 아들이 죽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게 이제 제일 마지막 수단이야. 첫째 아들 죽는 것은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첫째 아들 다 죽여버렸다. 그런 벌을 내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희 자녀들이 잘 자라고 건강해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다 누구 손에 달렸다? 내가 주는 생기에 달렸다. 만약 내가 너희들에게 생기를 안 주면 너희 애굽 백성은 뭐요? 다 죽어버릴 수도 있다. 네가 그거를 믿기 바란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너희의 첫 아들들을 뭐요? 해서 생기를 안 주면 다 죽는다.
나는 너희들의 소도 가축들도 돌보고 너희들의 생태계도 돌보고 나일강에서 내 손을 떼봐 어떻게 되나. 막 박테리아들이 뭐요? 생태계가 막 엉망이 돼가지고 물이 썩어가지고 피처럼 썩은 피처럼 될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 애굽을 돌보고 너희는 나를 몰랐을지라도 그렇죠. 김정은이 너는 나를 몰라도 나는 네 암 너를 살려놓으려고 뭐예요? 애를 써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 안 시켜주니까 하나님이 뒤집 다 벌주고 괴롭혀가지고 그래가 저 드디어 바로가 항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죠. 근데 와 바로가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지켜주고 있는 분이었구나. 그래가지고 그럼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단에 보내놓고 보니까 억울해 안 해. 그때는 노예가 재산이야. 노예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건축도 크게 할 수 있고 대공사도 할 수 있고 노동력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또 마음이 뺑 돌아. 자식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딱 가니까 어떻게 됐어? 홍해 물이 갈라졌어. 와, 이스라엘 백성 그게 이제 하나님이 홍해 물을 탁 갈라놓고 바로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신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다. 창조주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야, 내 품에 안겨라. 사단은 뭐라 그래서 바로한테 따라가서 다 죽여. 바로, 아니,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무시한, 위대하신 물을 가르시는 분인데, 바다를 가르시는 사단이 뭐라 그랬겠어요? 가끔씩 일어나는 기상이변이야. 기상이변이란 뭐예요? 내가 따라가서 다 죽여버릴 텐데. 근데 기상이변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물을 가르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바로에게 뭐가 주어진 것입니까? 선택!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인간에게는 선택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인간들이 완전히 타락해서 선택할 수가 없다. 그 말은 제가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선택 을 해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야 나야 나 아까 우리 그분 나여 나 나야 바로야 나야 내 품에 안겨 바로 하 그러다가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징격!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이거. 자, 징격! 나를 따라라!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가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하나님이 바로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홍해를 갈랐어. 그런데 바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어, 거부해. 그래서 바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힘들게 홍해를 갈라놨는데 바로는 그 속으로 뛰어들면서 이건 이 홍해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이 물을 가르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를 위해서 계속 물을 갈라놓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믿어주질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그 물을 가르신 손을 어떻게 해? 거두셔야 돼. 왜? 바로가 홍해를 갈라놓은 그 힘, 그 바로를 향한 사랑의 사랑을 바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부. 인간이 거부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하시는 분 아니야.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선택을 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선택에 맡기고, 예. 근데 바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물 가르신 게 아니라고. 내가 뭐요? 신이야. 하나님 바로를 구원하려고 그렇게까지 해놨는데도 바로는 뭐 하려고 용을 쓴 겁니까? 죽으려고 용 쓴 거지. 그러니까 바로가 죽는 것은 바로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 사랑을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 하나님은 거부 당해 주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더 이상 물을 갈라놓고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노홍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열 재앙도 다 하나님이 아주 쉬운 유천생 말로 하면 바로 꽃을 낳고 열 번씩이나 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그들의 유전자도 어떻게 다 조절하고 생태계를 균형을 잡고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예, 날씨도 유지해주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바로는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뭐를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뭐, 나는 죽어도 좋아. 바로, 난 죽어도 좋아. 그런데 하나님 바로의 죽음을 자꾸 연기해 주셔. 왜? 다음번에는 받아들일까 봐. 그것이 이 출애굽기 10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부터 하나님이 폭력을 써가지고 막 내보낼래야 내보낼래 이 새끼. 바로 내보낼게요. 또 바로 또 내보내. 너 한 번 더 혼나고 싶어? 또 막 내보낼까. 하나님 맨날 폭력적으로 바로를 항복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다. 그건 별로 아름다운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창세기 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 여기에 사람이라는 게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건 이게 뭘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 여기서 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자,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 여러분, 뭐가 다를까? 이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였으니까 우리가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 노아 시대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조건적 사랑으로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처럼 그래서 가인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조건적 하나님을 받아들 사단이 가르친 조건적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고 그들은 뭐예요?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를 받아들여. 자,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를 가진 딸들을 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그 이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 숫자가 너무 줄어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처녀들을 찾으려니까 너무 힘들고 귀하고 그래서 장가는 가고 싶고 그러다가 이 세상 여자들을 어떻게 다 보니까 섹시하고. 그래가지고 폭 빠져가지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뭐요? 그거는 욕심이야. 그렇죠? 즉 하나님이 성령으로 맺어주는 결혼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네. 그래서 저는요, 이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할 때, 그 이제 다, 그 집안도 좋대. 그리고 돈도 많고, 그리고 신랑이 학벌이 서울대학 출신이래. 그러면 됐잖아. 그러면 이제 처녀도 뭐해? 자기가 조금 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지방대학 출신이야. 그 돈도 조금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서울대학 출신을 선택해놓고 제가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세속적인 욕심으로 남편감을 선택해놓고 결혼식 할 때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주례를 하면 그게 될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주례를 많이 해봤어요. 저는 주례를 부탁하면 신랑신부를 불러요. 그 주례사 내용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희 둘을 짝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
너희들 어떻게 결혼하는 거냐? 선을 보고, 그래야지 부모들끼리도 만나보고, 집안도 보고, 그렇죠? 얼굴도 잘생긴지 안 생긴지 보고, 다 조건적이에요, 연애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에 드는 대로 지금 어떻게 해? 응? 눈이 맞아서 그런 거를 사랑한다 그러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짝지은 결혼은 그거는 저는 진짜 하나님 짝지은 결혼이 있다면 여러분 상대방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뭐요? 내가 이 사람을 평생 도와주고 왜 나는 이 사람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결혼이라고는 본질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내 말에 반대하면 나는 조례 안 하겠다. 그래요. 근데, 제가 얘기를 딱 해주면, 박사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게 아니고, 각자 자기들의 뭐예요? 욕심과 이심에 따라 선택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복잡, 결혼식 얼마나 복잡해요. 그렇죠? 뭐,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름다움, 두 남녀가 막, 사랑한 거, 그렇지? 그 뒷면에는 막, 또 문제도 복잡하고, 막, 비용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럼 결혼식 끝나면 뭐요? 신랑 신부가 다 신경이 뭐요? 곤두서 가지고, 그리고 피곤하고 막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다 호텔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싸워요. 여러분도 싸운 사람 있죠? 첫날 밤에 있죠. 그 왜 싸우냐? 하나님이 짝지어 줬는데 어떻게 싸우겠냐? 싸우는 건 의견 충돌이 돼서 싸우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싸우거든. 그래서 싸우고 나면 이게 하나님이 짝지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싸울까? 그렇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다 욕심 가지고 서로들의 이기심으로 선택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때 아하, 이게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라. 자, 그때 그 순간에, 그 깨닫는 순간이 중요하다. 그때, 어느 쪽 한 사람이요. 신랑이든 신부든 또는 둘이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라. 하나님, 결혼하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짝지은 결혼을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부터 짝지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서로가 기도해.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이 짝짓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사가 다 똑같아요. 저는 뭐, 신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거 안 합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런 거 안 해요. 그 얘기만 해요. 그러면, 그게 참석하신 하객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왜? 왜? 다 누구 얘기예요?
자기들 얘기거든. 그리고 그게 내 얘기고. 예, 네. 그래요. 다 공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 짓는다는 것은 그럴 때, 아, 우리 둘 사이에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살아나가기 뭐예요? 너무너무 힘들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아름답게 서로를 이해하게 해주고, 응? 그래서 행복하게 해주실 거다. 응?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짝짓는 부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주례사를 마치겠습니다. 그 진실을 얘기해야지. 그렇죠. 진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짝지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 누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해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엉망된다는 예고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노아 시대 같은 엉망인, 엉망진창이 된 죄의 세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출발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나의 영, 그것도 뭐 성령이죠. 그렇죠?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다 영원히 우리 사는 동안 함께 하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자녀들마저도 세속적으로 물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만 마음속에서, 마음속으로부터 어떻게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다투었다. 야, 상구야, 네가 이렇게 못해갔냐? 너는 저 정말 자꾸 세속으로 빠지고 있지 않냐? 응? 자꾸 너 부인 비 마누라 비유만 맞추려고. 이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하려고 그렇게 다투고 있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은 자꾸만 성령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선택대로 그들의 거부대로 더 이상 너희들과 다투지 않겠다. 내가 물러가지.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알아야 노아 홍수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벌써 여기서부터 홍수가 왜 일어날 수밖에 없냐를 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은 그 거인입니다. 거창한 거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거인이 있었다는 증거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석이 나와. 거인들의 화석.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박물관, 스미소니안 박물관에도 그 네피림 거인들의, 그 왜 거인이 있었냐? 이제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 당시 막, 인간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시겠죠? 왜? 이때는 뭐, 1000년, 뭐, 960년 이렇게 살 만큼, 지금 우리, 지금 이런 인간하고는 차원이 뭐예요? 엄청 높은.
그런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뭐 아마 유전자 뭐 조작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발달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인을 만들어야 돼. 왜? 힘이 좋은 놈을 만들어내야 뭐요? 일을 더 시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노예로 팔아도 어떻게? 더 비싼 값을 팔 수 있고. 그래서 다 돈 때문에 세속적으로 완전히 썩었다는 한 면을 네피림이 있었다라는 말로 이제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계속 낳았으니 그들은 뭐요? 용사라. 그러니까 그때는 막 전쟁이 싸움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장군 용사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세상적으로. 진짜 명성 있는 사람은 누구라야 되는데? 노아라야 되지. 그 노아는 별 존재가 없어.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여자와 결혼하고, 그래서 식구도, 그리고, 노아의 며느리들도 뭐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딸들이야. 그래서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노아 식구 8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들은 다 그냥 하나님 같다고 우리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어? 조건적 하나님 믿고, 에이 그렇게 벌 주는 하나님 뭐 싫어 우리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뭐 죽어버리지 뭘. 뭘 가서 말이야 뭐 예배 드리고 뭐 어쩌고 해. 그 마음은 제가 옛날에 의과대 앞 댕길 때 가졌던 마음이 아시겠죠? 그렇게 돼요.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뭐요? 가득해졌어. 세상에 가득, 죄로 가득해졌어.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자, 보세요. 모든 계획이, 그 다음에 모든에다가 또 뭐가 나와? 항상 좋은 생각을 좀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리고 감동을 받고 감사하고 이런 거는 하나도 없어.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조건적이었다. 악하다. 응. 보시오. 그다음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이 말, 저는 왜, 하나님 뭘 근심을. 자, 땅에서 내가 왜 인간을 이 지구상에 창조했던가. 안 그랬었으면,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 주시기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죄인이 되더라도, 잃어버린 탈란트가 되더라도 구원하시고, 그 목적으로 창조했는데, 얘들은 벌써 다, 누구한테로 가버렸어요? 사단에게로.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철저히 조건적 생각만 하고 욕심과 이기심이에요. 모든 계획을 하는 것이 다 어떻게 남보다 더 잘 살고 그렇게 하면 성령은 어떻게? 성령은 없어. 성령을 다 거부했어. 그래서 성령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떠날 수밖에 없었어. 그들도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한탄하사 그랬는데,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6절에 이 번역이 참 아주 확실한 번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고 믿고 있는 영어 성경 킹 제임스를 보면 하나님이 후회했다. 내가 사람을 왜 이렇게 창조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사람을 만든 것을 repented, 후회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리고 이 사실이 it grieved him at his heart. 그러니까 마음속 깊이 그리브하게 했다. 이거를 뭐 근심하게 했다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딱 번역을 보니까 그리브야. 그래서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맞아, 그리브란 번역이 맞아. 자, 이 그리브라는 말이 말을 모르면 이 홍수를 형벌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뭐 했어요? 사람 지었음을 후회했다. 하나님이 후회할 정도로 하나님이 힘들었다 이 말이다. 고통스러웠다. 지금 그 상황이 하나님으로서는 뭐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사람을 내가 왜 지었던고.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그리워했다. 그리워가 뭐게?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노홍수에서 이 그리워를 이해 못하면 하나님 벌 준 거지 뭐. 말 안 듣는 놈들 싹 모여 홍수를 내가지고 싹 죽여버렸지 뭐. 그리브.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리브라는 그 영어 성경으로 그리브라는 단어를 찾았습니다. 그리브. To feel great sorrow. 무슨 말이에요? 느끼는 것이다. 뭐를 느낀다? Great. 큰 sorrow. Sorrow가 뭐예요? 큰 슬픔. 여기서 하나님이 열받아서 화냈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창세기 6장 6절, 7절, 8절 이걸 하나님이 열받아서 지금 이 새끼들 내가 다 싹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읽으면 성경 읽는 게 아니야. 지금 그리면은 뭐예요? 굉장한 슬픔, sorrow.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문장으로 grieve라는 단어를 쓸 때는 she has 그 어떤 여자는 grieved over over 여기 over 그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 She has grieved over his 여기 남편의 over her husband's death. 그
남편의 죽음에 뭘 for nearly 3 years. 3년 동안이나 뭐예요? 3년 가까이 그 남편에 대한 뭐예요? 죽음을 슬퍼하고 슬픔이 가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grieve라는 것은 가장 우리말로 쉽게 하면 애도입니다. 그리고 그 애도는 너무 형식적인 단어고 이 grieve는 진짜로 뭐예요? 죽은 남편을 진짜로 그리워. 그리우고 또 그리우고 그리우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죽더라고. 우리 외삼촌, 외숙모가 참 금술이 좋았어요. 우리 외삼촌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외숙모가 외삼촌이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 만에 돌아가시더라고. 그만큼 그 애타는 뭐예요? 그리움. 그러니까 그리브. 그는 그리워하다는 뜻이 들어 있는 거야. 그다음에 그러면 그리브를 표현하는 다른 단어들, other word for grief는 뭐냐, lament. lament라는 것, 통곡한다는 말이야. 이 자식아! 그럼 지금 성경에는 이런 뜻으로 grief라고 썼어. 그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노아 식구들 위해 그렇게 사단에게로 어떻게 사단의 쪽으로 가버렸잖아. 그렇죠? 그래서 악령이 사단의 영이 완전히 100% 지배하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떠나버린 거야?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떠나버린 그들이 뭐예요? 그리워 죽겠다 이 말이야. 일단은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의미지. 이놈의 새끼들 내가 너희들 가만 놔둘 줄 아느냐? 홍수를 보내가 이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어. 그런 뜻으로 제발 읽지를 뭐예요? 말라이 말이에요. 여보세요. Lament, weep. 이 다 운다는 얘기야. 슬퍼서 운다는 얘기야. Beware. 이거는 막 대성 통곡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be mourn. 이 다 또 대성 통곡입니다. 그리고 뭐 suffer. suffer가 뭐예요? 고통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이 grieve라는 말은 이 대성 통곡과 그리움과 고통. 하나님이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 귀한 자식들을 하나님이 뭐요? 다 잃어버린 거야. 자식들이 하나님 싫다고 떠나버리니까. 부모로서, 아빠로서. 얼마나 힘들겠어. 좀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보도록 창세기 6장이 우리를 유도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앞으로 이렇게 봐라. 그 다음에 뭐요? sadden, sadden은 말이야. 슬펐다, 이 말이야. 그 다음, 슬프게 했다. pain 뭐야? 고통이지. 하나님이 열받아서 이 새끼들 다 죽여버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됐죠. 분명히 단어가 달라요. 우리가 상상했던 조건적 단어가 아니야. 이거는 무조건적 사랑을 가졌을 때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야. 자, 그래서 grieved at his heart, 그 하나님의 마음 깊숙이 고통과 통곡과 그렇죠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됐죠? 이래야 하나님답죠. 이런 하나님이라야,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자. 야,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땅 위에 사람 지어 스승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너무 무의미하게 번역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죄인들을 자기를 떠나버린 죄인들을 그리워하고 고통스럽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뭐. 근심. 자, 이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마치 바로가 하나님이 바로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뭐예요? 열어놓았던 홍해. 그런데 하나님은 거부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네, 바로한테 거부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홍해를 열어놓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바로를 위해서 통곡하면서 이 자식을 내가 이렇게 구원해보자고 해야 되지. 끝까지 뭐요? 거부하는 거야. 통곡하면서 손을 거두니까 홍해가 어떻게 된 거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게? 바로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 그 장면. 자, 그래서 여기서 가르사대 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지었음을 뭐요? 후회함이라. 내가 죽이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반어법이라니까요. 내가 죽이긴 왜 내가 죽어? 그렇죠? 그들이 인간이 선택을 안 했지. 선택 안에서 하나님이 그 물을 나눈 물을 갈르는 그 손길을 거두실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은 내가 썰어버리겠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하나님은 그리브 하셨다는 말을 올바로 이해해야만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썰어버린다는 말도 반어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한탄해라. 그래서 그때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여기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예요? 은혜를 입었더라. 이 번역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했을까? 하나님이 그 죄인들,
그런 나쁜 놈들은 하나도 뭐요? 사랑하지 않았는데 노아만은 착하니까 어떻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다 이거지. 조건적이 아니요. 조건적.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차고 넘친다 그랬죠. 그 노아는 착하니까 노아한테는 은혜고 저 새끼들한테는 죽여버려. 그런 식으로 번역된 거죠. 그렇죠? 자, 또 보세요.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완전 조건적이죠. 또 봅시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딴 놈들은 하나님 마음에 하나도 안 들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은 영어 성경하고 비교하면요, 굉장히 조건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영어 성경 봅시다. 그러나, 노아는 found가 뭐예요? found.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다. 네. 노아 눈에는 보였다. 노아 눈에는 노아는 찾을 수 있었다. 무엇을? 무엇을 찾아? grace.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 사랑을 노아는 찾았다. 어디서?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 안에.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생명을 거부하고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거부하고 갔으니 그 죽으러 가는 그 자기 자식들을 떠나보내는 뭐예요? 그 비통한 마음, 그 그립 속에서 속에서 하나 그들도 그 죄인들이 자기를 떠나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서 어떻게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노아는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아만이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인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노아는 알 수 있었다. 너한테 박수 보내야 돼. 예. 그래서 뭐 노아는 착했으니까 노아만은 잘 봐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안 돼.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도 노아 식구 위에는 다 뭐요? 나는 하나님 싫어. 나는 떠날 거야. 그 다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가 하나님이 홍해 물을 갈라놓은 건 아니야. 이거는 특별한 기상 현상에 불과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 하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물 가르는 손을 거두시고, 바로가 죽는 것을 보고, 내 사랑하는 바로야. 어찌 네가 이렇게 죽으려 하느냐. 그 말이, 여러분,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보면, 내 백성아,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죽으려 하느냐? 라는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우리가 노아 홍수 얘기를 보고도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 사랑에 감동하시고 그래서 생기를 받아 여러분의 유전자들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기도하고 하나님 그 무시무시하던 노아 홍수 이 홍수를 통하여 그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당시 그 죄인들마저도 다 떠나버린 생명을 거부하고 사망으로 떠나버린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조건적 사랑을 다 선택해버린 그래서 다 이기심이 넘치고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욕심에 넘치는 그것이 옳은 삶이라고 여기는 당신을 떠나버린 그 자녀들을 정말 불쌍하게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그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를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노아 홍수를 통하여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생기를 듬뿍 받으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유전자가 치유되는 것을 체험하는 귀중한 이 2부 세미나 시간이 계속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